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해동시킬 겸 제가 물을 담가놨습니다. 핏물이 우러나 이런 거 있거든요. 보이죠, 이런 거. 자, 이런 거 뜯어내주시면 돼요. 이런 거, 노란 거, 껍질 같은 거, 이런 거, 실 같은 거, 이런 거 뜯어내주시고요. 밀가루가요. 기름기 같은 것도 밀가루로 닦아내고 할 만큼 세척력이 아주 뛰어나요. 그래서 이게 저물으면요. 닭의 기름부터 해가지고 이물질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잡아내 나옵니다. 가운데 한번 자르고, 여기 이렇게 한번 자르고, 이렇게 4등분해서 다 잘라서 준비할게요. 튀김을 하려면은 후춧가루하고 표춧가루 약간 좀 넣고요. 그리고 맛술에다가 조금 절여 넣을게요. 맛술 2스푼, 닭모래즙은 500g입니다. 이렇게 해서 조금 냄새 제거를 위해서 조금 절여 넣겠습니다. 튀김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통 밀가루예요. 중요분 종이컵 한 컵인데요. 보통 이 종이컵 한 컵이 또 스푼으로 떴을 때는 또 몇 스푼인지 궁금하실까봐 스푼을 한번 떠볼게요. 한 7스푼 정도 되네요. 스푼으로는 한 7스푼 되고 종이컵으로는 한 컵입니다. 종이컵은 180ml 용량이고요. 6.5온스입니다. 스텐컵 이것도 종이컵이랑 용량이 같습니다. 자, 밀가루 종이컵 한 컵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찹쌀가루인데요. 찹쌀가루 한 2스푼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물을요. 여기 얼음물이거든요. 자, 얼음물을 자, 종이컵 한 컵이니까 180ml 넣겠습니다. 고기 잡내 없애는 데는 또 카레가 또 좋거든요. 카레 반 스푼 넣고요. 자, 고추장 한 반 스푼 넣을게요. 여긴 때에 따라서 청양고추 있으면 다져 넣으셔도 되고 또 고추장 넣으셔도 돼요. 됐습니다. 양념을 해서 절여놨잖아요. 자, 한 30분 지나면 이렇게 핏물도 나오거든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받쳐서요. 핏물을 뺐으면은요. 자, 여기다 밀가루를요. 이제 수분을 좀 없애줄게요. 수분을 없앤 다음에 이걸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공중팬에요. 기름은 저 바닥 조금 넣었죠. 잠길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. 닭끈이 튀길 때는 기름이 좀 위로 좀 많이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벽이 조금 높은 곳에서 튀기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요 기름이 훅 좀 뜨거운 느낌이 들어요. 넣으시면 됩니다. 끓이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. 한쪽 면이 좀 튀겨질 때까지는 손 안 대시고요. 이렇게 만져서 조금 딱딱한 기운이 나죠. 그러면 그때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. 이렇게 조금 붙어도 괜찮습니다. 나중에 다 떨어지거든요. 여기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떼주면은 다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놔두고요. 이거를 두 번 튀길 거니까 어차피 처음에는요 한 번만 살짝 그렇게 한 번만 먼저 튀긴 다음에 두 번째 튀겨야지 완전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. 자, 어느 정도 튀겨졌으면 좀 건져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넣을게요. 이렇게 두 번째 튀길 때는 이대로 그냥 완전히 색깔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있죠. 갈색 굉장히 좀 진하게 바삭 꿀 튀겨질 정도까지 놔두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건져내시면 돼요. 지금은 좀 놔두시고요. 손 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익으면은 그때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.
튀김은 자꾸 이렇게 손을 대면 부서지거나 이렇게 젓가락에 튀김옷이 묻어나거나 그렇거든요. 제대로 이제 튀김옷이 힘이 생길 때까지 놔두겠습니다. 이 정도는 크게 맵지 않아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아주 바삭하게 잘 튀겨졌습니다. 그렇게 해서 겉이 완전히 바삭하게 튀겨지면 이제 다 된 거예요. 색깔도 어느 정도 진하게 잘 났죠. 그러면 이제 건져내겠습니다. 우선 불 껐고요. 저 나머지는 저 나중에 튀기고 우선 저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담아보도록 할게요. 한 입 크기입니다, 이게. 자, 그리고 소스로는요, 여기 마요네즈거든요. 자, 마요네즈에다가 참기름을 좀 넣을게요. 자, 이거는 제가 매운 고추입니다. 매운 고추 이렇게 다져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